네, 예산 정책 협의 시작에 앞서 먼저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청으로 찾아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17개 광역단체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도저히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신 데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민생정책발굴단이라는 회의체를 만들어서 광역단체들의 주요 현안이나 예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이어서 예산 중심으로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반영은 되었지만은 국회에서 증액되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도움주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냥 수도권으로 많이 분류되고 제대로 된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천은 공항과 항만, 도로, 철도, 모든 교통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그 실상은 인천의 도시 발전 자체에 기여하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관문 역할에 한정된다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인천의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 중의 하나도 이 같은 인프라가 인천의 도시균형 발전보다는 서울을 의식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은 근대 개항장이 조성된 이래로 대한민국의 얼굴 관문 역할을 수행해온 도시로서 고유한 역사성을 가지는 도시인 만큼 그 고유성과 특성이 인천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역간 상생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공항철도를 비롯해서 많은 교통인프라들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천의 내부 교통망과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 이들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 같은 인프라들이 인천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편의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수많은 현안과 예산들을 모두 다 논의하기는 아쉽지만은 오늘 준비해온 책자들도 있고 저희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천시 예산을 담당하는 소위원을 지정해서 직접 채널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논의가 안 된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조금이나마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인천의 이 주요 정책들을 국민의 힘이 알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천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힘과 시도 예산 정책 협의회가 이제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박남춘 시장님 비롯해서 인천시 이끌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당 인천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학재 위원장님,
또 배진영 대변인님, 최영도 대변인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등장한다는데 인천시가 뭐 주인공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우리 하늘길의 첫 관문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인 지역도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마주치는 곳이 인천이 제일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인천이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초의 경제자유구역도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 운영하는 데 지금 아마 착실히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도 인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시장님이 오늘 첫 번째 건의하는 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인데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인천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도 우리 당에서 총선에 공약했던 거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박남춘 시장님 또 인천시 관계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잘 경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또 이중배 정책위 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인천시장님을 초청을 해서 야당의 당대표 정책위 의장님 이런 당의 중심부에서 그 애로사항을 잘 듣고 그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 당을 초월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원내대표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천은 공항과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초석이 됐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을 잘 챙기고 또 인천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 지역 인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잘 챙기는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형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인천에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실질적인 그런 예산 정책 토론회가 돼서 꼼꼼하게 인천이 챙겨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인천 유일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예결위원인 배준영입니다.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인천 면적의 70%의 국회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수가 오른손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맞아서 이제 소리가 나듯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인천에 많은 예산을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NLL, 농어촌, 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여기 계신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예결위에서 인천이 원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눈코 쓸 새 없이 바쁘신 국회 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우리 인천시 민생 예산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예, 이종백 정책위장님, 이종백 정책위원님, 이학재 인천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배준영 예결위원님, 최영두 원내대변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쉽사리 이렇게 예년과 달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기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절을 겪고 있었는데 여야를 넘어서 지역 민생을 챙기시겠다는 오늘 협의회를 열어주신 것이 국민들께 협치에 아주 좋은 사례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민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업 17개 총 465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강 보면 아까 우리 이종배 정책위원장님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이 공항이라는 관문, 항만이라는 관문을 가진 대신 감염병에 취약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이라든지 또 우리 그 가축 질병을 다루는 이 검사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지원 요청을 드릴 계획이고요. 아까 우리 인천의 특성에 대해서 잘 그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꿰뚫고 계시던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인천시 경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산업구조 고도화로 좀 가야 된다. 이런 디지털 전환이나 고부가치 산업 육성 쪽으로 가기 위한 이래 필요한 우리 남동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 센터 구축, 그 다음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1위의 도시지만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원부자재의 국산화율이 아직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구축 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어려운 문제들도 더 쉽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일 논의가 우리 인천시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